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차미입니다. 고 유채영 사주기. 유쾌한 얼굴이 그립다. 고 유채영이 사망 사주기를 맞았습니다. 고 유채영의 사주기 소식에 팬들은 정말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그립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유채영은 지난 2014년 7월 24일 오전 8시 위암투병 중에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3년 10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을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특히 유채영은 투병 중에도 방송활동을 하며 유쾌한 긍정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채영의 남편이 아내의 기일을 맞아 팬카페에 글을 남겨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남편 김씨는 앞으로는 나 보고 싶으면 내 꿈에 찾아와서 얘기해줘. 나도 많이 보고 싶으니까 라는 글로 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유채영은 1989년 그룹 푼수들로 가요계에 데뷔, 1994년 혼성그룹 쿨의 멤버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펼치다가 이후 1999년 솔로 가수로 무대에 올라 이모션, 이별유예 등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영화 색즉시공에 출연해 코믹 연기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각종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위 사진은 전 소속사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